그때 이후로부터 잠을 잘 많이 안 자게 되다 보니까.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자? 저 한 3, 4시간 자요. 3, 4시간? 네. 잘 못 자요. 24살 때는 보통 하루 12시간씩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푹 자야지. 요즘은 뭐 한 6시간 자면 눈 떠지는데. 날씨는 참 잘 자세요? 예, 저도. 근데 저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. 힘들어서 깨는 거 같아, 잠자다가. 힘들어서 잠들었다, 힘들어서 깨잖아. 좀 체력 좀 다시 보충하고 다시 자. 맞아. 힘들어, 힘들어. 형도 촬영하는 동안에는 되게 잘 못 자시지 않아요? 드라마를 찍으면 네. 하루에 한 시간 자고 막 이렇게 해도 괜찮다가 드라마 딱 끝나면 이제 아프지. 맞아. 네. 건강검진은요, 계속 받으세요? 1년에 한 번씩 꼭 받고 있어. 위도 깨끗하고 장도 깨끗하고 다 좋은데 내가 아파. 아침에 기침을 이렇게. 저 타이밍에. 내가 아닌 사람을 그 사람인 것처럼 해야 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. 맞아요. 나도 솔직히 말하면 너보다 오래 이쪽 생활을 하고 연기를 했지만 어떤 방법은 없는 것 같아.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, 정말. 너무 어려워.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풀 수가 없잖아요. 맞아요. 또 어디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. 맞아요. 근데 또 시원이 형 같은 경우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는. 아니 근데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하는데 왜 나를 안 만나? 이게 형이 자꾸 그러시는 거. 형이 오늘 만나요. 끝나고 만나세요. 아무튼 형과 같이 해서 너무 고맙고. 아유, 제 영광이에요. 멋있다. 되게 괜찮은 친구 같아요, 진짜.